정말 형들을 사랑하는 우영의 마음이 많이 담긴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4년 동안 긴 세월을 함께했는데 이별이 찾아온 게. 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 주인공들 차례입니다. 아, 마지막 이야기인데 참 또 슬픈 이야기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창 오빠랑 주민 오빠 나와주세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특히 선생님들하고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받은 사랑이나 이제 어떤 사소한 뭐 감사함 그런 거는 제가 가진 어떤 표현 어휘력으로는 나트네에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일단 갖추셔서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거의 끝나고 4년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2019년에 17살이었던 제가 종인이와 모영이와 같이 입학을 하면서 조금은 특별한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왔지만 기초부터 다시 태어나다시피 공부를 했으니까 저에겐 또 다른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해요. 많이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남는 것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있어야 할 제 정체성에 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잘 홀로코스트로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던 어떤 그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근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결국은 그 작가는 생존하게 되었어요. 인간으로서 최악의 대접까지 받았기도 했죠. 근데 인간에게서 거의 마지막 남은 자유를 누리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 이 상상도 하지 못할 시련을 자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고 극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가가 책을 그 니체라는 철학가를 언급하면서 그의 말을 인용했는데 정말 저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동안 극복해낼 수 있다. 저는 이 책을 붙잡은 그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나도 저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교양 선생님, 케빈 선생님, 클리퍼 선생님, 노희 선생님의 멋진 제자이며 우리 엄마, 지금은 안 계시는 우리 아빠, 우리 형의 사랑스러운 자식이라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어린 학생들의 선배이기 때문에 왜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학교를 나간 뒤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규정 선생님처럼 시 쓰고 싶을 때 가슴 있는 남자처럼 시를 쓰고 자유를 느낄 수 있고 그런 리빙스턴의 갈매기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끝났는데 네,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또 감사드립니다. 네. 왜 저만 웃고 있을까요? 제가 다음 게 저희가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제가 살짝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 공책에 제가 아까 공부를 하다가 그냥 편지를 여기다 적어놔서 다 섞여 있어요. 쓴 거는 길진 않지만
제 진심을 다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학교에 처음 발을 디딘 게 강릉에 눈이 내리던 2019년 1월이었어요. 강릉의 눈은 참 예쁘죠? 네. 아, 떨리지? 강릉의 눈은 저기 동해안과 또 예쁜 눈이 어우러져서 아주 예쁜 장관을 이루어내요. 그런 강릉에 새로운 학교가 생겨졌어요. 앞서 얘기했던, 아버지가 얘기했던 저희도 모르던 학교였는데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로 학교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단 저희가 원래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생소한 학교에 들어선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지지와 그런 것과 함께 학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새로운 것을 부딪혀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때는 겨울 특강이었어요. 아직은 바람기가 몸에 되어 있는 상태로 교실에 들어서니 교장 선생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공부엔 당연히 손이 안 잡힐 거고 이 길이 저에게 확신을 주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학교에 들어서면 잡생각을 지우고 교장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기에 당연히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두 달마다 집을 갔는데 두 달 뒤에 집에 들어서면 저녁마다 학교에서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언과 함께 응원의 말을 해주시곤 했어요. 올바르지 못했던 저의 플랜과 생각을 학교와 집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잡혀 왔습니다. 독서를 하는 취미도 갖게 되고 기타를 치는 취미도 갖게 되었어요. 비록 1년이라는 시간 그 이상을 허송세월로 보내긴 했어도 그 시간은 저에게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전하기 위해 지나온 도약점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었어요. 이전 성산에 학교가 있었을 때 좋은 형 누나들이 있어주었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천으로 이전한 뒤에는 제일 고참인 저와 세찬이가 본인 스스로 믿지도 않은 길을 헤쳐나가야만 했어요. 이 길은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에른스트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같이 다니던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항상 점심 식사와 저녁마다 따뜻한 밥을 만들어주시는 크리퍼 선생님과 로지 선생님, 그리고 매번 새로운 가르침을 일깨워주시는 교장 선생님과 케빈 선생님, 지금은 계시진 않지만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써니쌤과 제프쌤 모두 감사했고요. 지금은 너무 많아져 있는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조금 남았긴 하지만 그래도 졸업이라는 단어에 아쉬움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니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이 모두에게 감동적이고 의미 깊은 한 해로 추억되길 바라요. 종류 놀림.